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퍼레이드 시작합니다. 어제 한미 연합 연습의 일환으로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미국 전략 폭격기 이 B-1B가 서해에 출격을 했었는데 전쟁 연습이라며 반발해 오던 북한이 어젯밤 탄도 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니 이 남한의 지휘 거점을 초토화시키는 핵 타격 훈련을 했다면서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첫 소식 이채림 기자입니다. 안경을 쓴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지도를 가리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군 지휘소를 방문해 훈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상황을 가장한 훈련에서 지휘 구심점에 타격을 가해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마비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이번 훈련은 지난 21일부터 진행 중인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서해 상공에서는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와 우리 공군이 함께하는 연합 공중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지금 조선반도 수역은 세계 최대의 전쟁 장비 집결 수역, 가장 불안정한 핵전쟁 위험 수역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11시 40분쯤엔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평양 순안 일대에서 쏜 미사일은 각각 36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후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어떤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